자, 그리고 이어서 또 최고의 경기를 뽑으면 단연 에지와 세스롤린스의 맞대결이었죠. 아, 네, 정말 어찌 보면은 타이틀은 비록 걸리지 않았지만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두 명의 아이콘의 맞대결을 펼쳤고, 정말 테크니션의 경기의 진수가 뭔지를 이 에지와 세스롤린스가 보여줬습니다. 네. 그리고는 마지막에 에지가 승리를 거뒀는데요. 역시 에지의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, 그리고 아, 이 관록의 중요성, 무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두 분만큼 이 WWE를 오래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본 서머슬램 경기 중에 거의 최고의 경기로 꼽고 싶은 이번 경기였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. 그리고 단발걸 충돌. 그러니까 에지의 지금 과거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, 몸 상태나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. 동작 하나하나. 네. 오! 슈퍼킥 피해주고 에지오 매트 들어갔습니다. 투 카운트입니다. 그래도 에지가 지금 계속해서 세스롤린스의 노림수는 피하고 본인의 주요 기술은 꽂아내면서 본인의 턴을 어느 정도는 가져오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축구로 비유하면은 계속해서 볼점율은 9-1로 뒤지고 있는데 그 한 방씩 날리는 역습이 정말 대단하네요. 맞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초반 주도권은 계속해서 세스가 갖고 있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한 방 한 방이 날카롭게 꽂히고 있습니다. 큰 기술은 오히려 에지가 더 많이 성공시켰어요. 네. 자, 다음 로프 따라갔어요. 세스. 시야 그대로 슈퍼플렉스. 이거 끝나죠. 끝납니다.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파이커네로까지 커버. 하지만 툽니다. 버텨냈습니다. 너무나도 예상대로 접전이고 명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네. 두 선수 모두 다 한 세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들다운 모습이고요. 와, 이건 그야말로 국거사 중에 가장 큰 페이지 중 하나죠. 탑로프 스플래시 후에 파이커네로 그리고 커버까지 이어지는데, 아, 그래도 엣지가 이걸 버텨내네. 역시 엣지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 기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저렇게 탑높에서 슈퍼플렉스가 들어가게 되면 공격하는 선수도 충격을 받게 되는데, 그래도 그립을 놓지 않고 곧바로 빨콘네로를 연결한다는 것, 대단한 또 집중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다시 선전합니다. 이제는 진짜 잘하네요. 피했어요. 엣지. 하지만 토킥. 패디그리. 하지만 엘지가 돌아갔고 뒤를 잡았습니다. 자, 페이스버스터. 아, 그리고 커버.